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살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당한 피해자들 또 아직까지도 그 아물지 않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그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범죄자를 해석하고 또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범죄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돼 나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에 대한 말씀을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 한 개인의 어떤 그 노력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좀 같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유영철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으로 그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의 FBI 프로파일러들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유영철이라는 범죄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영철이 나타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또다시 인식이 바뀌었지요. 프로파일링 필요한 거야. 이런 이제 그 인식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영철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범인을 체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도 드디어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제 당연히 참석을 했었죠. 현장에 투입된 요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발표도 하고 또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오만했었습니다. 어떤 오만이었었냐면 도무지 이런 그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유영철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던 이 과정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라고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 세미나 장소에서 도대체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내가 범인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야. 이론과 실제는 반드시 같은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나는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현장에만 있었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론을 잘 공부해서 현장에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통찰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나 범죄학자처럼 아주 깊은 공부를 할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최소한 심리학이나 범죄학이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연구를 진행해왔던 학자들과 범죄 현장에서 무엇을 서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눈을 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연쇄살인을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고 범죄자들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이론들의 맥락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얘기들이 현장에서만 겪어온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의 줄기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을 이루어서 범죄를 구성하고 공격하던 시기를 지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것이 이제 연쇄살인인데요. 최초의 유영철이 나타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암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있는 CSI들의 역할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CSI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시신을 발굴하면서 이제 마킹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그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곳에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유영철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신을 매장하면서 내가 나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FBI 책에서 보듯이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자기 범행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표시를 해두었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그러한 얘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같은 곳을 다시 파서 매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표시를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이고 제가 정말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고 범행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자기의 어떤 그 이기심과 또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관념은 애초에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인 현장에 돌아온다. 범죄를 회상하는구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자기가 범행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유영철이 혼자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지금 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욕실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삶은 내가 통제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혐오스럽고 아주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오만과 자기 이기심을 극도로 드러내는 표현들을 합니다.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픈다는 것을 벗어나서 이들의 사고는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유영철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살해합니다. 유영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대신에 사망한 피해자를 오랫동안 자기가 훼손하는 이런 범행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되기 직전부터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정남규 연쇄살인범은요,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돼서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면 새벽에 일을 나가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그 우유 배달을 하는 여성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아주 끔찍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 범행을 중단하고요.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연쇄살인 범들은요. 정남규도 유용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미숙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남규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함으로 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아주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고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면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이탈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유영철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유영철은 침입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가정집에 침입을 하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이 침입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시간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남성들은 일을 하러 나가고 나이가 드신 노인이나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이 왜 제가 오만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취득한 이 사람들을 내가 처벌한 거야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공격한 아주 그 비열한 이런 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논리와 합리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자기 범행을 그냥 미화시키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그냥 그런 그 심리적인 기제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열하고 약자들을 공격한 범죄자들이 연쇄살인범들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큰,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가 갖고 있는 환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오만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자, 유영철은 침입범죄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자기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하는 범죄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멈추고 침입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두 연쇄살인범이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물론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현상을 수법이 변화되는 거지 시그니처가 변화된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의 범죄 수법은요 점차 자기의 환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영철이 집집마다 침입 범죄를 저지르면서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뒷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지금 이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굉장히 드물게 설치되어 있던 시기인데요. 뒷모습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뒷모습이 찍힌 것을 공개 수배를 합니다. 그 의도는 뭐였었냐면 범행을 어떻게든 일단 중단시키고 수사를 통해서 체포할 동안 일단 중단시켜보자는 의도를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범행이 멈춥니다. 몇 개월간 범행이 멈추고 이제 그 자기 집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바꾸지요. 정남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서 저지르다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수법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살인에 대한 자극들은 점차 발전하기 때문에 더큰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법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다니면서 침입할 곳을 선택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보니까 CCTV도 찍힐 수가 있고, 범죄 현장에 자기의 흔적들, 발자국이나, 또는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물리적 증거물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범행을 저지르는 장애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서 더 편하게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의 공간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자라고 하는 유영철의 수법이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정남규는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도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 봤다는 목격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계속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체포되겠구나라고 하는 장애요인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침입을 하죠. 침입하는 범죄로 수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CSI들은 그 침입한 주택의 범죄 현장에 나가서 발자국 채취를 하지요. 지금 그이 과학수사의 어떤 시스템은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과학수사가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계적으로 높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부분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범죄 특성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과 그 감정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야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발자국 채취, 지문 채취하는 것은 제가 국제 CSI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곳에 가보았더니 약 6천 명의 그전 세계 CSI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문이라든지 특히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내는 이 능력은 한국 경찰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그 과학수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남기도 침입을 하게 되면요. CSI들은 그 발자국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어떤 종류의 신발이고 몇 년도에 어디에서 생산된 신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의 연령대, 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봅니다. 그래야만 이 침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자국의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공통되게 느낀 것은 뭐냐? 이 범인은 침입을 하고 나서 항상 작은 방으로 발자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이나 아동들이 자고 있는 곳이 작은 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자국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CSI가 나무를 본다면 프로파일러들은 결국 그 산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이 융합되었을 때이 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이 저질렀는지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환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죠. 수법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영철과 정남규가 체포된 이후에 약 2, 3년,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타난 범죄자가 바로 강호순입니다. 근데 이 강호순은요, 기존에 일어났던 두 범죄자와 또 다른 의미의 범죄 의도를 갖고 있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유영철과 정남규가 감정, 분노와 어떤 그 공격적인 이런 감정을 피해자들한테 마구 표출을 했다면 강호순은 성적인 감정을 표출한 범죄자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들,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인하고 끔찍하게 살해하고 매장하는 이런 행위들이 외형적으로는 같이 나타났지만 그 의도들은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순은요,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성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매듭을 많이 만드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듭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착안을 내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와 범죄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마도 연상하실 수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작년에 밝혀진 이춘재의 범죄 행동은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용철과 정남규의 연쇄살인의 의도와 행동과 유사하지만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재와 강호수는 같은 맥락의 범죄자, 성과 관련된 연쇄살인범. 유용철과 정남규는 자기 감정을 불특정 다수한테 표출하면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2000년도에 이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학자 머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일탈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국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우리 산업화 또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큰 변화들 이 속에서 연쇄살인범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보다는 이들은 똑같은 어려운 시기의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나누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주 왜곡되게 그 현상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분노가 형성되고 왜곡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나를 만들고 경제적 불균형, 그다음에 불공정한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본인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분노를 하지만 분노는 감정이고 공격은 실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금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상심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느끼거나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잘못된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가 나는데도 화가 나지 않아. 전쟁이 나서 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공격을 하지 않아.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공격성을 갖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자기를 지켜가자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격성인데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또 한 가지 감정적이냐 도구적이냐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공격은 공격의 행위인데 실제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낸다든지 그 사람이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 특히 우리 그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뭡니까? 누군가의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굉장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공격입니다, 사실은. 간접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이고 감정적인 건 뭐냐면 감정적인 공격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공격인데 도구적인 공격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강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범죄자가 그 무장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먼저 공격하죠. 이건 뭐냐면 청원경찰한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도구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공격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좌절을 경험했을 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로 빨리 이동을 하면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좌절되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목적하고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정인 좌절보다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장애운이 생겨서 그 어떤 좌절을 감정을 느꼈을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는 공격성을 드러내죠. 화를 내거나 뭐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실제 뭐또 물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좌절을 느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 장애인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잘 겪어 나가지요. 그래서 나온 그 다음에 이론이 이제 수정된 좌절 공격성인데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좌절을 다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이고 그가 속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공격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좌절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그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면 많은 것들이 좌절됩니다.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좌절되는데 이 좌절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겪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심각한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상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쇄살인과 이 좌절 공격성에 대한 연결고리는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들은 서로 간의 의지와 또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그 좌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감정을 남한테 해소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공격성에 대해서 연쇄살인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좌절을 어떻게 내가 겪어 나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을 잘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과 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